네, 오늘 세마치 시간이고, 네, IPS의 문제점과 GKP. 네,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시는 피디님께 박수를. 오랜만에 또 지난주에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다고. 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앞에 우리가 떠든 영상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걸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IPS까지 이제 저번에 봤는데 GKP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요. GKP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IPS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어서 GKP가 등장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잠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IPS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언바운디드 프로버블리스틱 플리타임 튜링 머신이 이제 치팅 프로버가 가정이 되고요. 이 프로버가 하는 말을 안 믿는 베리파이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베리파이어가 이제 먼저 랜덤 포인트를 셀렉션을 해서 프로버한테 여기서 한번 다 대답을 해봐. 던지고 받고 하는 과정을 이제 플리라운드를 거쳐서 이 베리파이어가 그래 맞구나 아니 너 모르는데 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까지가 이제 IPS였어요. 네. 근데 문제점이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얘가 이제 언바운디드 플리타임 프로버블리스틱 플리타임 튜링 머신 행세를 할수 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얘는 이제 얘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은 맞다, 아니다라는 판단만 하면 돼요. 근데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랜덤 포인트에서의 답, 이 랜덤 포인트에서 답을 계속 이제 플리라운드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얘는 이걸 가지고 똑같이 이 프로 시스템을 누군가에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어설프게 배운 다음에. 맞아요. 게임 시작하자면서 얘가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플리타임 저기 뭐지? 언바운디드 프로버야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언바운디드 프로버가 뭔가 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증거만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는 맞자 아니야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만들 순 없을까? 라고 했던 게 이제 GKP가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IPS는 IPS인데 여기에 이제 크립토그래픽하게 원웨이 펑션 가정을 도입을 하면 이게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GKP로 만든 거거든요. 혹시 그 어썸션이라는 그러니까 원웨이 펑션이라는 거 누구나 알겠는데 네. 네. 어썸션이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원웨이 펑션이 있다는 가정하에만 아,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붙인 IPS에다가 거구나. 네, 원웨이 펑션 어썸션을 더하면 아, GKP가 오케이.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등장한 거는 이제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미칼리. 네, 네. 실비오 미칼리 교수가 1985년에 널리스 컴플렉시티 오브 IPS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의 이제 문제점으로 인식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내가 어떤 띠어렌 T를 저 사람한테 납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널리지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널리지가 필요한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해밀토니안인지 넌 해밀토니안인지, 해밀토니안 사이클이라는 건 한복 그리기라고 보통 하는데,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만 판단을 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 한복 그리기 하는 답을 얘한테 줘야 되면, 그거는 그만큼이 되게 어디션을 널리지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판단하게 하고 싶은 것 말고 이만큼을 더 답을 줘야 되니까 어디션 널리지가 되는 거고, 어디션 널리지를 어떻게 최소 제로 널리지라는 건 어디션 널리지가 0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로 널리지 프로프라고 하는데 어디션 널리지 어떻게 0으로 만들 수 있지? 라고 이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프로프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한 거고, 왜 그렇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을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증명을 통해 얻은 사실을 이용해서 다른 사용자한테 베리파이어가 해당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베리파이어가 처음에 IPS는 프로버가 치팅할 가능성을 차단한 거였다면 이 GKP는 베리파이어가 치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완이 됐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논문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쓴 건데 어디션널리지가 should be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제로 널리지
프롭 시스템이 되나고요. 네. 널리지 컴플렉시티를 살펴볼게요. MP 프롭 시스템은 답을 아예 주죠. 네. 그래서 네. 가장 많은 어디션 널리지가 존재하고 제일 비싸네요. 그렇죠. 네. IPS는 그래도 이제 완전히 다 주지는 않고 랜덤 포인트에서 판단할 수 있게 이제 인터랙션 평해서 주는데 그래도 IPS에 GK를 더해서 이 레벨을 완전 제로로 만든 것보다는 어디션 널리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지 컴플렉시티는 MP 프롭 시스템이 가장 크고 IPS 가장 작은 게 이제 IPS 및 GK가 되는 가장 처음에 이제 1985년에 이제 그 미칼리가 이제 그 논문을 내고 1986년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MP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GKP를 구성할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또 냈어요. 죄송한데 추워가지고 아 네네네 간만에 소리가 떨려서 네 이렇게 난방, 아니, 냉방이 잘 되는 곳에 논스에 네. 이렇게 냉방이 잘 되는 네. 거죠. 이제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이라는 또 쓰리 컬러링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나왔던 그래프를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은 이게 사실은 요거거든요. 어떤 이 버티스가 있고 엣지들이 있잖아요. 네. 버티스들이 요 엣지의 버티스들이 모두 다른 그러니까 같은 엣지의 두 개의 버티스가 같은 컬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엣지에 두 개의 버티스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 두 개의 버티스가 같은 컬러면 안 되게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게 이제 세 개의 컬러로 색칠할 수 있니? 라고 물으면 이제 쓰리 컬러링인 거고 그게 네 개의 컬러면 포 컬러링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링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버텍스와 엣지로 표기를 하고 버텍스는 여기서 보시면 0, 1, 2, 3, 4, 5까지 있고요. 이건 이제 엣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버텍스 0이면은 요 엣지 그리고 0, 4면 요 엣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세 개의 색깔을 사용해서 모두 다른 색깔 엣지에 연결된 버티스들을 다른 색깔로 칠할 수 있으면 이게 리턴 1, 트루 값을 반환해라 라는 문제가 이제 그래프 컬러링 문제고 이게 이제 모든 인접한 버티스들이 same 컬러가 아니게 색칠할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MP 문제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MP 문제들은 다 같은 원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논문에서 말을 하려고 했던 건 만약에 그 satisfiability 문제를 가지고 3 컬러링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리덕션의 문제를 푸는 건데 만약에 3 satisfiability 문제를 가지고 3 컬러링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이 3 satisfiability 문제는 이미 MP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3 컬러링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이 3 컬러링 그런데 이 3 컬러링 문제가 GK 시스템이 있다면 그러면 모든 MP 문제에 대해서 GK 키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컬러링 문제를 가지고 GKP를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보시면 어떻게 그럼 3 컬러링 문제를 가지고 GKP를 구성을 하느냐 이게 서킷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GK 스나크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 서킷이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가젯으로 논리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서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이제 OR 가젯이라고 우리가 이제 satisfiability problem을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요런 이 클로저 하나에 각각의 이 배리어블들이 들어가는데 이 배리어블들이 모두 OR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OR로 연결이 되어 있는 클로저들은 AND로 연결이 되어서 이 값이 다 트루 값을 반환해야지 이제 전체가 트루 값을 반환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만 얘는 이게 셋 중에 하나만 트루 값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OR 가젯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입력값이 세 개가 들어가고요. 입력값이 들어가고 OR가 처음 OR 가젯이 먼저 나와요. 이 값이 나오고 이 값이 반환하는 값에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배리어블 값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러면 얘가 1을 반환하려면 얘나 얘는 둘 중에 하나 1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관리하려면 또 A나 B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걸 OR 가젯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가젯으로 구성된 애들을 서킷이라고, 로직 서킷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이건 이제 그 Satisfiability Problem을 가젯으로 표현한 형태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 3컬러링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느냐. 보시면, 여기 이제 베이스, 이게 3컬러링이기 때문에 베이스, 트루, 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트루, 폴스랑 베이스를 다 각기 다른 컬러로 구성을 한다고 치면, 이게 이제 트루, 폴스잖아요. 그럼 얘가 다른 색깔이 되려면, 이게 보시면 여기 폴스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어떤 색깔이 되면, 이게 다 각기 이 버텍스가 다른 색깔이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엣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엣지, 여기 엣지, 여기 엣지, 그러니까 여기 서로 엣지 다른 거? 다른 색깔이 맞기 때문에 트루와 폴스, 트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얘가 트루여야지만 이게 쓰리 컬러링을 만족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A, B, C 값이 뭔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 값이 트루를 그러니까 OR 가젯가 트루를 반환해야지 이게 쓰리 컬러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절들을 구성했을 때 얘가 쓰리 컬러링 가능하다면 얘는 Satisfiability도 만족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형태의 그래프는 쓰리 컬러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Satisfiability Problem을 쓰리 컬러링으로 구성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렇게 풀지 않고 사실 요 그냥 그래 진짜 그래 그냥 센 그래프만 가지고 그거를 이게 쓰리 컬러링이 아니야 하려면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페스티스 노은 알고리즘은 지수승인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이 형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Satisfiability Problem 가지고 쓰리 컬러링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고 이걸 가지고 프루프 시스템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이제 NP 프루프를 구성을 하려면 쓰리 컬러링에 대한 NP 프루프를 구성을 하려면 답을 찾아서 주는 거예요. 네. IPS를 구성한다면 뭐 엣지나 버텍스나 랜덤 포인트를 선정해서 프로버한테 전송을 하고 프로버 대답을 하죠. 근데 이 랜덤 포인트 엣지를 만약에 전 물어본다고 해볼게요. 엣지를 뭐 한 6개가 있다. 그럼 6번을 하면요 답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LFKM 프로토콜에서도 봤듯이 유효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어도 N번 왔다 갔다 해야 얘가 이제 accept랑 reject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N번 왔다 갔다 하면 이 여기서는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시스템 모두 베리파이에게 그래프의 컬러링 스테이터스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되고 베리파이어는 이거를 가지고 다시 프로프 내가 만약 내가 원래부터 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프로프 시스템 구성해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린 질문에 대한 답만 하면 되는데 굳이 답을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게 질문이 뭐였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어떤 인접한 두 개의 버티스도 세임 컬러로 컬러링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쓰리 컬러를 가지고 이거였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답 외에 어떤 정보도 베리파이어에게 주고 싶지 않은 프로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의 베리파이어는 이제 베리파잉만 하면 되지 답까지 알고 있었으니까 네, 맞아요. 프로버인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비밀 문서가 다 노출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냥 베리파이어 정직한 베리파이어에서 두 번째 IPS 때는 스케프티컬한 베리파이어를 가정했잖아요. 그 치팅 프로버가 하는 말에 다 회의적인 베리파이어를 가정을 했는데 GKP에서는 어드버서리얼 베리파이어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가정이 되고 그래서 이 프로버는 어떤 이 어서션의 밸리디티 말고는 어떤 것도 노출하지 않는 프로프를 만들어서 던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로나리즈 프로프고 그래서 이 제로나리즈 프로프를 통하면 이건 이제 IP의 한 종류인데 어떤 베리파이어의 스트레티지, 어떤 나쁜 전략을 쓰더라도 정직한 애가 판단하는 거 말 그거 이상의 정보를 가질 수가 없는 프로프 시스템. 그게 이제 제로 날리지 프로프 시스템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 데피니션이 그 논문에 나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Prove a strategy P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로 날리지, set SLA에서 제로 날리지가 되려면, 여기서 중요한 게, probabilistic playtime algorithm A가 있어요. 보시면, 이거는 Prove a strategy고, 이거는 이제 verifier의 strategy예요. 얘네가 어떤 전략을 쓰던 간에, verifier가 어떤 전략을 쓰던 간에, 이 A라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거든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알고리즘을 노출시키지 않고요. 그걸 동일하게 같은 값을 반환하는 알고리즘 A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GKP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 probabilistic polytime 알고리즘 A가 결국 원의 펑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로 이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고 얘가 얘한테 주는 알고리즘이 실제 이걸 풀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주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A를 줘서 근데 값은 똑같아요. 계산을 하면 얘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함수랑 똑같은 함수를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파라다임 알고리즘을 이제 주는 거고 그게 사실은 크립토그래피의 모든 거의 모든 데피니션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게 이 시뮬레이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리고 크립토그래피 프로토콜에서 그 인크립션에 얼마나 안전한지에도 밑에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구성을 하면 이번에는 언바운디드 플리타임 프로버블리스틱 퓨머신은 맞는데 얘도 이제 맞는데 똑같이 이제 얘가 줄 때. 자, 랜덤 포인트를 줄게. 그럼 얘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A를 씌워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맞구나 아니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씌워도 답은 같기 때문에 같은 답을 반환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쭉 가도 얘는 accept. 그러니까 이거가 포함됐다는 거 말고는 네, IPS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근본은 원의 펑션이고 이게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A가 되는 거. 비트 커미트먼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패러다임에 속해요. 하이딩이랑 바인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이딩은 이제 제로 널리지를 위한 거예요. 이제 만약에 뭐 0일 값이 0일 값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0일 값이 이제 답이고 이걸 가지고 그냥 0일 값을 주면 나중에 이제 얘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A를 씌워서 이 컴퓨테이션 0과 컴퓨테이션 1을 근거에 넣어요. 이걸 이제 블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컴퓨테이션 0과 컴퓨테이션 1이요. 구별되지 않아야 돼요. 이 컴퓨테이션 0과 컴퓨테이션 1 값을 보고 아 이거 0에서 나온 거잖아 1에서 나온 거잖아 라고 찾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의 펑션인 거죠. 왜냐면 이게 얘가 이걸 거꾸로 찾을 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컴퓨테이션 0과 컴퓨테이션 1이라는 펑션 값을 가지고 거꾸로 0과 1을 찾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값 자체는 구분이 안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리스 때문에 바인딩이 필요한데 바인딩은 이게 0을 넣었을 때는 컴퓨테이션 0값이 나와야 되고 1을 넣었을 때는 컴퓨테이션 1값이 나와야 하나에만 대응돼야 되는 값인 거예요. 되게 어렵네. 이거 어떻게 구현하지? 그래서 이제 원의 펑션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걸 다 만족시키는 함수가 이제 원의 펑션인 거고 그래서 이제 크립토그래픽 원의 펑션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왜 우리 홈오픽 하이딩 이 나오잖아요. 네. 홈오픽 하이딩이 이 비트 커미트먼트 하이딩에다가 계산을 해서 그 계산값이 같은 값을 반환할 수 있게 하이딩 한 것끼리 계산해서 같은 값을 반환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홈오픽 하이딩이기 때문에 그 홈오픽 하이딩도 이런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건 거죠. 근거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주게 됩니다. 좀 약간 설명이 애매할 수 있어서 실제로 그래프 컬러링 문제를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직접 그리셨네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그래프에 그래서 이거를 좀 너무 삐뚤빼뚤한 그런 거 근데 1, 2, 3, 4, 5, 6개 이 그래프가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얘는 이제 이 컬러링 스테이트를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얘한테 네. 내가 이거 다 다른 컬러로 칠한 거 맞아 라는 걸 얘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컬러링 스테이투스 그대로 노출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컬러링을 한번 다시 바꿔요. 그러니까 뭐 빨간색을 뭐 초록색으로 대응 다 시키고 뭐 노란색은 뭐 분홍색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씩 대응을 다 시켜서 컬러링을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락트 박스에다가 넣어요. 이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컬러링 스테이투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건 두 번째 바꾼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얘가 초록색이었는데 이걸 노란색으로 바꿨고 얘가 뭐 노란색이었는데 이걸 뭐 핑크색으로 바꿨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다 요 하나는 다 잠겨있는 상자라서 얘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자 채로 그냥 다 줘요. 그럼 얘가 엣지를 선택을 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주는 거죠. 공고를 씌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가 엣지를 선택을 해요. 자 14번 여기 요 엣지를 네가 한번 말해봐. 아 키를 줘봐. 일단 얘한테 다 줬기 때문에 키를 줘봐. 그럼 얘는 키를 열 수 있는 키를 줘요 얘한테. 얘는 14번에 해당되는 것만 열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지? 예, 서로 다른지. 그래서 열어서 다르면 어 맞구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거를 똑같은 채로 6번 반복하면 또 다시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번에 할 때는 얘는 또 다시 한번 또 랜덤 다시 또 퍼미팅을 해가지고 또 다시 줘야 돼요. 이걸 이제 6번을 반복하면 이 엣지 모든 엣지에 대해서 컬러링이 다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컬러링 스테이투스를 모른 채로 어, 너 이거 진짜 다 이 쓰리 컬러링 문제에 이 트루값 반하는 거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고 싶었던 게 서로 다른지만 확인하면 맞아요. 되기 때문에 다른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네, 색깔을 마음껏 바꿔도 네, 색깔을 바꿔가지고 네. 주는 거죠. 근데 프로바이더가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는 두 번째 다시 섞잖아요. 네. 섞을 때 프로바이더가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금 증명하려는 문제가 내가 서로 다른 걸 알고 있어라는 걸 증명할 거니까. 이거를 만약에 얘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쳐볼게요. 거짓말을 했다고 쳐봤을 때 얘가 이거를 바꿀 거 아니에요. 퍼뮤테이션을 네. 바꿨을 때. 어떤 거 하나는 이게 둘 다 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거 하나는 얘가 이제 얘가 거짓말하면 이거랑 이거는 같다고 만약에 쳐볼게요. 얘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원래 다 다른 컬러링이 아니라 얘랑 얘는 같은데 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가 이제 같아요. 여기가 6번, 2번이. 그럼 얘가 픽 랜덤 엣지를 어떤 컬러로 바꾸든 간에 동일하게 대응을 시키기 때문에 6번, 2번 자 해봐 그러면은 얘는 같은 걸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사운드니스를 말씀하신 거고 사운드니스 적어도 V가 이 엣지 하나 엣지만큼 한 그러니까 n분의 1만큼의 확률로 이걸 리젝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운드니스고 컴플리트니스는 당연히 이제 제대로 알고 있으면 1이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게 지금 거짓말의 디파인이 약간 헷갈린 거죠? 저도 지금 질문이 헷갈렸어요. 제 질문이 헷갈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라서. 근데 만약에 치팅 프로버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얘가 치팅 프로버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데 맞아요. 제대로 알고 있다고 증명. 그러니까 포인트는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로 아는 척을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얘가 치팅 프로버라면 어떤 엣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세임 컬러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걸 N번 수행을 하면 세임 컬러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컬러는 계속 바꾸니까 모르겠지만 얘는 서로 다른 것만 주려고 노력을 하는 애인 거죠. 네. 오케이. 네. 근데 얘가 이제 처음 컬러링 상태를 가지고 이거를 컬러링 상태를 가지고 이걸 동일하게 대응시키기 때문에 얘가 세임 컬러, 만약에 여기가 세임 컬러다 그럼 여기도 세임 컬러가 되는 거고 얘가 이 랜덤 엣지를 찍었을 때 세임 컬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운드니스가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리젝트할 확률이 적어도 n분의 1보다는 크게 된다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얘가 두 개가 세임이었다 그럼 이제 n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의 펑션에 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IP는 GK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아, 엄청 중요한 증명이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MP랑 CUMP 문제에서 IP라는 문제 자체가 MP와 CUMP들을 다 네. 포괄하기 때문에 IP의 인터랙션과 랜덤니스를 더하는데 이제 MP랑 CUMP의 인터랙션과 랜덤니스를 더한 IPS에다 원웨이 펑션을 더하면 이게 GKP가 돼서 우리는 프로버와 베리파이어의 치팅 가능성을 모두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GKA가 그래서 나온 게 GK가 컴플렉시티 시어리와 크립토그래피의 사이에 있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제가 동그라미 있는 글 네, 동그라미 있는 글 했는데 그게 이제 이거인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컴플렉시티 시어리고요. 네. 이게 이제 크립토그래피 두 개가 만나야 GK가 나온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4 곱하기 4 수도꾸로 GK IPS 구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수도꾸 문제를 가지고 그 GK 스나크를 구성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스토크 문제냐? 이 스토크 문제가 사실은 파셜 컬러링 문제거든요. 보시면 그래프가 여기에 하나 1, 2, 3, 4 뭐 여기도 1, 2, 3, 4 여기 이렇게 1, 2, 3, 4 만약에 서로 다른 숫자를 집어넣는 게 서로 다른 색깔을 색칠을 하는 거랑 같고 이 하나의 칸들을 엣지라고 하고 이 하나의 칸들이 연결된 1, 2, 1, 3, 1, 4 요거 연결된 걸 아닌지 하나의 칸들을 벌텍스라고 하고 하나의 칸들이 연결된 이 상태를 엣지라고 하면 이 4 곱하기 4 스토크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포컬러링이 가능한지가 결국 스토크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GK IPS를 구성을 하려면요. 일단 버텍스가요. 16개가 나오고요. 엣지가 56개가 나오거든요. 네. 적어도 56번의 인터랙션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이제 4 곱하기 4 수도크여서 그렇지 우리가 풀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되면 인터랙션이 차라리 엄청 많아요. 그렇죠. 버티스가 N개일 때 우리가 LFKM 프로토콜에서 N번의 인터랙션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그거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인터랙션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퀘스천은 어떻게 하면 인터랙션 수를 줄일 수 있지? 우리가 이제 방법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터랙션을 줄일 수 있지? 처음에 우리가 했었던 LFKM 프로토콜도 지금 3 Satisfiability Problem으로 3 컬러링 문제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3 Satisfiability Problem에 IPS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LFKM 프로토콜로. 그렇기 때문에 LFKM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걸 구성해 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구성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 3 Satisfiability Problem으로 GK IPS 구성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나오는 GK 스나크의 가장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 나올 거고 지금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3 Satisfiability Problem이 이제 프로토타입 MPC라는 거는 이제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 LFKM 프로토콜을 통해서 풀 수 있다. 로직 게이트나 불리안 포뮬러를 폴리노미알로 바꾸는 방법을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알 랜덤 필드 플러팅을 했고 그 랜덤 필드를 플러팅을 해서 두 개를 쪼개가지고 0일 때 1일 때를 가지고 이제 찾았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홈모모피 하이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원웨이 펑션을 씌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에다가 씌운 그 원웨이 펑션 값, 얘에다가 씌운 원웨이 펑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에다가 씌운 원웨이 펑션 값이 나와야지, 이게 우리가 그냥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폴리노미아를 계산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계산 값이 같다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홈모모피 하이딩이 들어간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원웨이 펑션과 서포트 에디션과 멀티플리케이션이 지원되는 이 홈모픽 하이딩, 홈모픽 인크립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피니필드와 디스크립 로그리즘 프로블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LFKM 프로토콜을 쓰더라도 N번의 인터랙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N수가 뭐 만약에 뭐 2의 100승이다. 그러면 2의 100승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인터랙션 수를 줄이고 싶은 거죠. 네.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이제 PCP가 나오는군요. 네. PCP가
왜 PCP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프로버블리스틱하게 체크를 해서 그냥 이게 다 N번 다 대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는 걸 증명한 게 PCP 시어렘이었고, 보시면 PCP 시어렘은 프로프 사이즈는 상수. 근데 프로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횟수는 N번 N에 비례하면 5의 N이잖아요. 네. 로그 N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5의 N일 때 컴플렉시티와 로그 N 5의 이요 PCP일 때 컴플렉시티가 보시면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이 뭐 N의 지수승보다 왜 N까지 하면 LFM 프로토콜로 이만큼 줄여놓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더 줄이고 싶은 거죠. 그게 PCP거든요. 궁금하다.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PCP 시열의 인터랙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 PCP 앞으로 계속 효율이네요. 어떻게 맞아요. 하는지. 계속 이제 계속 효율이에요. 이 모든 얘기가 다 효율. 이피션시를 어떻게 할 거지? 실제로 또 거의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제 GK, IPS의 GK를 뭐지? 원인 펑션 관계 GK이기 때문에 GK는 본질적으로 인터랙티브한 시스템인데 인터랙션을 어떻게 빼지? 이런 걸 또 이제 인터랙션 빼기 위해서 또 뭐 QSP나 이런 거를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네, 나올 텐데 이제 다음번에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이고 굉장히 또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케이스나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단어들이 다 나오네요. 다 나오죠. 네. 네. QSP, PCP 네. 뭐, 네. 그럼 다음 세미나 엄청 기대가 되고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혹은 뭐 랩업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